봐요. 잠에 스킷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거 봤어요. 네, 아이스키자고. 1년 내내 일이요, 1년. 처지니. 농장이라고? 농장 주인? 예, 네, 농장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거? 농장 이름? 예. 네. 전북 농장. 충북 영동에? 예. 네. 이름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인머스켓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지. 예, 네, 그러면 지금 쏙아내주는 거를, 뭐, 이거 몇 번이나 하시나? 속는 거요? 예, 속는 작업을.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돼. 대부분 다 그러네. 예, 예. 자두 농사도 세 번 한다라는데, 그래, 예. 포도도 세 번은 쏙아놓는 걸 예. 적과라 그러죠. 예, 예. 아, 그럼 이거, 이게 지금 마지막 적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봉지 싸기 전. 봉지 싸기 전에 한 번 더 하시는구나. 한 번 더 봐야 돼.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월 달에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먹을 수 있나요? 수확을 하나? 9월 한 20일 정도? 아, 요거는 좀 늦구나. 아, 여기는 캠벨은 8월 달 20일 정도. 아, 그거하고는 틀리죠. 틀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다 쏙아내신이라고. 아까워서 쏙지도 않으면 큰일 나요. 그죠? 예. 쏙는 걸 잘해야 되니까. 이게 제일 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아이쏟기자고. 예, 아이쏟기자고. 아. 이게 참 대단합니다. 봉지 씌우는 작업은. 봉지 씌우는 거는? 예. 7월 말 정도 해야 되나? 7월 말. 그 많은 사람들 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봉지는 일찍 싸고 늦게 싸고 하는 게 상관이 없거든요. 아,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식구끼리 싼다고 보지. 네네. 옛날에는 예. 사이머스가 돈이 비싸요. 아, 그래요? 가격도 높고 이래가지고 예, 예, 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좀 이게 농사 짓는 양이 수량이 예. 많다 보니까 값이 좀 적고 예. 싸고 예. 인건비는 비싸고 그렇죠. 인건비 엄청 비싸죠. 캠벨하고 이거하고는 또 들어가는 거름 퇴비 같은 거 예. 영양분이 더 한 10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저도 아, 많이 들어가는구나. 예, 저도 캠벨을 한 40년 졌는데 예. 짓다가 이제 그 나무가 너무 노화가 돼가지고 네. 내가 이제 이걸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됐는데 남들이 뭐 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욕심에 했죠. 네. 했는데 내가 막차를 탄 거예요. 아 이런. 예, 네, 막차를 타가지고 이제 이거 팔로 네. 여기에는 저 경상도 저 많이 짓는 곳이 아니고 네. 이 사이머스가 영동에는 좀 적어요. 적죠. 예. 그래갖고 출하도 문제를 좀 더 많고 그래요. 좀 더 많고. 예. 아이고. 다른 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요. 그러면 한 몇 그루 정도 지금? 400주 될 거라. 400주 정도. 네, 영산에는 이거에 대한 이 사이머스에 대한 그 농사 짓는 방법. 출하하는 방법 예. 모든 게 부족해가지고 아, 예. 저희 우리 용산면 회장님도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고심을 다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면 우리 용산도 지역을 살리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고 고심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다른 지역 마냥 출하나 뭐 모든 면의 여건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이거 지금 빨래 집게 같이 생긴 거 이거는 예.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가지를. 시키나. 이게 무거우니까. 가지. 예. 이게 무거워지니까 예. 열매가 늘어지지 않게. 무거우니까 늘지 예. 않게 고정을. 고정을 시키세요. 딱 가지를 고정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예. 하고 나서 제가 이 농사짐에서 보면 가을에 하는 게 춥기 전에 1년 농사에 대한 거름이나 모든 하는 저걸 하는 네. 게 좋은 것 같아요. 11월 10일 이웅님의 날이야.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구정 무렵이 되죠. 겨울이 추워. 네. 그러면 이제 봄 구정 세고 나면 또 이거 가지치기. 가지치기 들어가고. 하고 또 뭐 가지치기 하다 보면 또 또 뭐예요? 이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죠. 네, 나오면 이거 하고. 1년 내내 하는 것 같아. 우리 용산도 출하시키는 거 뭐 이렇게 연구적으로 모든 하는 거를 조금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연구도 하고 예. 뭐 지원도 받고 군에서도 예. 좀 지원도 주고 예. 조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하고 이렇게 딱 하시고 오면서 작업을 잘 하시네. 옆구리에 쫙 차시고 누가 보면 어떡해요. 아니요 이거 아니 아무 뭐 감 쓰셔가지고 뭐 얼굴도 하나도 안 보이시는구만. 눈썹도 안 보여요 보니까. 눈썹도 안 보여요. 네 눈썹도 안 보여요.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작업들을 같이 도와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샤인 머스켓.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석 때 돼야 이제 수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 새 이렇게 새 못 먹게 망을 이렇게 다 쳐놨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오메 과수농은 참 하기 힘듭니다. 이 까치 있는 자식들이 먹으려고 여기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망이 쳐져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봐요. 아, 좋구나. 여기 떨어진 게 또 많잖아요. 정말 많구나, 많아. 통로도, 이게 통로도 엄청 넓어요. 봐. 2m가 넘어요. 2m 한 30, 50 정도 될 것 같아. 통로가. 잘 봐요.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봤어요? 아유, 손으로 문질리면서도 침이 막 나와. 대단하구만. 이렇게. 차돌TV.